나이는 아직 어리시지만서 내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거. 네네. 문서를 가면은 집도 살 수 있는 거. 기쁘고 정말 내가 로또 맞았다라 가는 네.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아. 28세 보면. 반갑습니다. 영통사 영락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 이제 띠별 운세 중에 네. 마지막 띠예요. 네. 돼지띠죠? 네, 돼지띠네요. 돼지띠 분도 하반기 운세를 또 선생님이랑 알아볼게요. 네. 하반기 들어서는 식록, 먹을 복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손에 질 것도 많아요. 손에 질 것도 많다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손에 질 거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렇지만 우리 돼지 분들 특히 이제 취업률에서 네. 취업률이 좀 힘드셨던 분들 네.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 딱 한 손을 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세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과거 시험은 공무원 시험도 치신 분도 있을 거고 자격증 시험도 치실 분들이 있을 건데 네. 이분들도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공직 쪽이라든지 뭐 요새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다 뭐 스펙 이렇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고 뭐 힘들었지만서도 하반기 돼서는 그게 슥 손질로 풀리는 그런 돼지띠가 되세요. 네. 정말 돼지띠를 가지신 분들 우리는 놓으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. 하반기 때는 뭘 그 해도 뭘 하셔야 되고 그 정도 계속 좋다는 얘기. 네. 기분이 좋은 돼지띠가 되시네요. 자, 돼지띠 분들 중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네. 유난히 요 나이가 좋다라는 나이도 분명히 있죠? 저는 28세를 뽑고 싶네요. 뽑으신 이유도 또 설명한 거예요? 네. 28세 돼지띠신 분들은 이제 뭐 사회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네. 아직은 이제 취업도 아니 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막 요새는 막 이제 자격증이 많아야 되니까 자격증 시험도 치시고 막 또 공직에도 시험을 그걸 바라보고 네.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28세 되신 분들은 자기가 네. 저기 아까 제가 이제 두 손을 두고 한 개를 그렇죠. 진다 그러셨잖아요. 이분들은 하반기 들어서는 정말 한 개를 뭔가 지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원하는 걸 가진다. 네, 그렇죠. 네네네. 그리고 또 결혼운 네. 결혼운이 또 너무 잘 들어와 있어서 이분들은 그리고. 나이는 아직 어리시지만서 내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거. 네네네. 문서를 가면은 집도 살 수 있는 거. 우리가 보면 뭐, 로또라 가면 꼭 로또를 사야지만이 그게 로또가 아니잖아요.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기쁘고 정말 내가 로또 맞았다라 가는 네.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. 28세 분. 정말 28세 분 열심히 뛰신 분들을 정말 대박나실 겁니다. 지금 하반기 운세를 12띠 띠별로 지금 다 알아봤어요. 네. 선생님이 12띠 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번. 네. 각각 띠를 가지신 분들 다 있는데도 뭐 똑같은 뭐 띠라 가지고 다 나쁜 거 아니고 좋은 띠라 걔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서도 제가 이제 제 견해에서 이거 말씀드렸는 네. 거잖아요. 네. 제 견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호명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더 좋을 때 더 좋으시고 그쵸.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안 좋게 뭐 좀 마음 먹고 계신 분들도 나쁘지는 않도록 그렇게 용기를 내시고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 지금 각자 성향의 띠들은 다 똑같은데 각자 성향 자기가 성향이 있고 또 사주도 자기가 있으니까 네. 그렇게 이제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융통사 영락사에서 다 용기 많이 내시라고 기원 드리겠습니다.